나도 어쩔 수 없네요. 서비스업을 한다는 사람이 고객이랑 뒤엉켜 머리채 잡고 싸우다니.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. 딱 한 번이었습니다. 겨우 딱 한 번 실수로 5년 넘게 일한 사람을 하루아침에 잘라버려요? 그 실수를 하필 본사 과장이 보는 앞에서 저지른 게 문제죠. 그치만 저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. 주장미 씨 그동안 근무 태도도 그렇게 성실한 편은 아니었죠. 개인적인 일로 자리 비우고 손님이 들락거린 게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. 미안해요. 아, 오늘 뭐 드실래요? 예? 아, 저는 뭐 치맥 이런 거 안 해요. 그냥 소? 어? 소맥? 예? 예, 소 한 마리 잡죠 뭐. 언니! 이현동, 너 어쩐 일로? 나 은혜부로 시원하게 때려치우거든요. 어? 문도 오빠 쏜대요. 내 완성 파티. 잠이라도 올 거지? 아이 그럼 당연하지. 아유 축하해. 너무 잘했다. 아저씨 수영 너무 멋있어요. 아이 뭐야 평균 이상이지 뭐. 신청자가 너무 좋아질 거야. 야 바로 그냥 나 뿌려버릴게요. 하지 마. 아 무자르나 야 소 두 마리야 때려잡아. 여기 쓸 줄 알았다. 네 기분 이상한 거 알아. 한때는 네가 꿈꿨던 결혼이니까. 그런 거 아니야. 아니긴 내가 널 몰라. 얼굴에 슬픔이 막 뚝뚝 흐르는데. 기타한테 아무 얘기 못 들었어? 무슨 얘기? 어른들한테 나 들통났어. 진짜? 그래서 어떻게 됐어? 어떻게 되긴 완전히 박살났지 뭐. 야 근데 네가 왜 울어? 너한테 한여름이 있잖아. 지금 진짜 울고 싶은 거는 기태 자식일 텐데. 기태가 너 진짜 좋아하거든. 뭐? 말하지 말랬는데 어쩌겠냐. 내 입이 이렇게 싸게 생겨나는 거를. 말도 안 돼. 나 좋다는 놈이 나한테 그딴 식으로 굴어? 좋아하는 여자의 괴롭히는 초딩인 거지. 이렇게라도 같이 놀고 싶어서. 진짜 기태가 날 왜 도울어? 왜 그래? 차라리 말하지 말지. 몰랐으면 너 쉽게 잊었을 텐데. 너 기태 진짜 좋아했던 거야? 아니 그런데 뭐가 문제야? 너도 진심, 기태도 진심이면은? 너무 늦었거든. 그 사람 어머니께 절대 보여서는 안 되는 모습을 보였거든. 이제 돌이킬 수 없어. 공기태 더 이상 어머니랑 등 돌리게 만들 수 없어. 아니 뭐 그래도 뭐 서로 마음이 좋겠으면은. 아니 공기태한테 절대 내 마음 말하지 마. 마음 더 깊어지기 전에 정리할 거야. 모두를 위해서 그게 최선이야. 내 주변이 왜 이렇게 싱숭생숭해. 한여름이도 레스토랑 그만두고. 그만뒀어? 어 돈 필요하대. 기태도 걱정 한여름이도 걱정 니도 걱정. 남 걱정하지 말고 얼른 현이한테는 가봐. 우리 둘 다 참 짠하다. 나라도 좀 행복하게 잘 살지. 너 무슨 헛소리 하려고. 너 안 행복하다는 소리 입 밖에 내기만 해. 엄마가 모자지간 연 끊찬다. 뭐? 현이한테 말했는데 나 레스토랑에서 잘렸다. 아.
나도 오늘 백화점에서 잘렸어. 나한테는 처자식까지 잘려. 나도 누군가 옆에 있잖아. 엄마가 결혼식 밤 우리 엄만 이혼한대. 네 팔자는 왜 이렇게 끼고 하니? 나 버렸으면 잘 살아. 너나 너지 좀 따로 자르고 잘 살아. 너 이제 애 아빠야. 야, 누가 울어? 내가 애 아빠라니. 누가 우니까 나도 자꾸 눈물 나잖아. 내가 애 아빠라니. 아, 내가 누굴 키워? 내가 뭔 돈 내가 다 쓰고 싶단 말이야. 아, 미우니까 저 여자도 마저 울어.